안녕하세요 여러분, 그루빈TV의 콩입니다. 자, 오늘은 음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, 저번 시간까지 제가 조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. 미라레 솔도파, 파도솔레, 라미시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렸고, 그것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이제 올라가야 되니까 음정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음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고요. 거의 뭐 핸드폰 파는 사람 말투네 이거. 하여간 반음 개수와 장음정 완전 음정 이렇게 써놨는데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. 요거는 시미라레 솔도파 파도솔레 라미시 외웠던 것처럼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면 그냥 외우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. 사실 스케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돼요. 근데 그 스케일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, 오늘은 그냥 책마냥 이렇게 딱 써놨어요. 어떤 화성학 책을 봐도 다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. 이 반음 개수란 건 뭐냐면요, 예를 들어서 도랑 레 사이에는 검은 것만이 하나가 있죠. 근데 미랑 파에는 검은 것만이 없습니다. 이거를 반음이 하나가 있다 라고 저희가 표현을 해요.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완전일도, 장일도, 장삼도, 완전사도, 완전오도, 장육 또 장칠도, 완전 8도 이렇게까지 딱 5선 뒤에 제가 써놨는데 밑에 있는 게 반음의 개수입니다. 완전 4도, 완전 5도, 장6도, 장7도 이것만 반음이 하나씩 있고 완전 8도는 두 개가 있습니다. 왜냐? 완전 8도는 말 그대로 도에서 도까지 칸수를 세보시면 되거든요. 1, 2, 3, 4, 5, 6, 7, 8 이걸 완전 8도라고 하는데 이 안에 미파처럼 시도 반음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완전 8도는 반음이 두 개입니다. 그 외에 완전 4도, 5도, 6도, 잠시만요. 에어컨 리모컨 찾습니다. 뭐 조명 때문인가 이게 대가리에 땀이 나요. 아무튼 그래서 요 밑에 요 반음 개수는 건반으로 보기가 제일 편하고 이해하기가 빠릅니다. 검은 건반과 흰 건반은 아실 거잖아요. 그 사이에 숫자 세는 것도 당연히 아실 거고요. 그 사이에 이 반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. 그럼 예를 들어서 도랑 미 플랫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, 원래는 반음이 없었는데 검은 건반도 두 개 들어있고 이게 바로 장삼도에서 반음이 하나가 생겼기 때문에, 한 칸 내려갔기 때문에 밑에 보이시는 단삼도가 되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여기 딱 써놨는데 장음정과 단음정은 같다고 보시면 돼요. 같은 부류예요. 얘네들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밑에 여기도 마이너 메이저 써놨는데 얘네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고, 이 장음정에는 2, 3, 6, 7 이거 외우시면 됩니다. 장2도, 장3도, 장6도, 장7도가 있는 것처럼 단2도, 단3도, 단6도, 단7도가 있습니다. 이거는 저도 이렇게 배웠어요. 안 외우면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. 그때는 하여간 장음정은 2, 3, 6, 7이 있고 완전음정이 나머지 1도, 4도, 5도, 8도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따로 구분해서 또 써놨고요. 요 밑에 있는 표는 그냥 화성학이라고만 쳐도 쉽게 진짜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 정도로 완전 기초적인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말이 이렇게 어렵지, 우리나라 말로 썼으니까 덕감 막 겹증 있으니까 좀 어려워 보이잖아요. 근데 이게 또 막 그렇게까지 어렵지도 않아요. 이해, 이것만 이해하시면 이 위에 있는 반응 개수와 그리고 어떤 음정들이 장음정이고 어떤 음정이 완전음정인지 그것만 이해를 하시게 된다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. 원래 제가 레슨할 때는 이 음정에 대해서 제가 퀴즈를 내주곤 하거든요. 이걸 계산하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지는 못하니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 반음에 대한 이해, 그러니까 이 흰 건반과 검은 건반 요 사이에 있는 이 반음 개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신다면 음정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아무 건반이나 상관없습니다. 저는 여기 위에 적어놓은 거는 당연히 시키 기준으로 써놓은 거고 꼭 기억하시고 검색창에 음정만 쳐도 다 나와요. 말로 지금 설명하는 거 다 나옵니다. 조표도 마찬가지예요. 제 설명으로도 이해가 안 된다 혹은 아 저 빡빡이 새끼 얘기하는 거 못 듣겠다 싶으시면 그냥 검색하시면 되는데 이걸 이해 못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뭐 전 진짜 쉽게 설명해 드린 거거든요. 숫자 세는 거라니까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이거 숫자 세는 거고, 원래 음정의 정의는 음과 음 사이의 거리를 뜻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센다라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고 요 반응 개수와 장음정
관절 음정이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지만 알고 계시면 또 다음 시간에는 더 도움이 되겠죠. 그래서 오늘 그루빈 트립은 딱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. 저희 테이블 뮤직 채널 구독 버튼과 좋아요는 꼭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뿐만 아니라 저희 테이블 뮤직 식구들이 올리는 영상 바로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.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유익하고 재밌는 음악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, 여러분. 그루빈 트립의 콩이었습니다. 안녕! 홍수 만세! 아마 이거 써놨어요. 홍수 만세! 만세! 오케이. 오케이.